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제품 며칠 사용해본 리뷰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추후에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30일 날 받아서 30일, 31일, 1일 오늘까지 실제로 3일 사용해본 그 후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봉기랑 리뷰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그 질문 답변하는 형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일단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제가 차에서도 운행을 하면서 착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파크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도 테스트를 해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티 시내에 가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차에 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 옆에 사람이 통화를 일반적인 목소리로 크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고 했을 때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은, 전화기 상대방에서 나는 옆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있죠. 딱 그 정도 소리가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떠들고 있어도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그 정도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이어폰을 귀마개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실리콘 형태로 되어 있고 귀 구멍을 꽉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꽂는 상태 자체부터가 귀를 막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귀마개를 그냥 꽂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귀마개를 꽂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귀마개 꽂은 상태를 볼륨 10이라고 쳤을 때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볼륨 1 정도로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에서 에어팟 프로를 듣고 있는데 조금 노이즈 캔슬링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에서 현재 듣고 있습니다. 차에서 들으면 많은 주변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차에서 있을 때 항상 에어팟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비교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라디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에어팟 프로를 켜고 들어봤는데, 라디오를 굉장히 크게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자동차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이즈 캔슬링 킨 거를 까먹고 이어폰을 낀 상태를 잊어버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 줄 알고 껐다 켰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 켜져 있다는 걸 알고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시동을 틀 정도로 시동이 켜졌는데, 진동은 약간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차가 뭔가 이상한가 할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잘 적용이 된다는 거. 풍절음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창문을 열고 달렸을 경우에 무슨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풍절음이 들릴 때 그걸 억제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사운드가 약간 들렸다는 거, 그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창문을 한쪽만 열고 그렇게 달리면서 이어폰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자동차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잡아주고, 옆에서 떠드는 소리만 약간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것 같이 그런 작은 소리로 전달이 된다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만 생각했는데, 트랜스퍼런시 모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이즈 캔슬링을 끄는 정도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냥 귀마개를 꽂고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트랜스퍼런시 모드를 키면은 이 마이크에서 바깥의 소리를 잡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날 착용을 하고 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요거를 낀 상태에서 뺄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럼 모드를 변경하면 바깥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고, 그 다음에 내가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키면 옆에 사람들 떠드는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뿐만 아니라 트랜스퍼런시 모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많이 하셨던 것이 통화 품질은 어떻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좀 길죠. 이런 식으로 좀 깁니다. 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에어팟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 때문에 통화 품질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짧아진
요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전과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가 꽂고 상대방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에어팟 이전 버전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에어팟 프로 제품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두 개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사운드 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사용했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도 통화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상대방 목소리만 딱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화 품질도 좋아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문의해 주셨던 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에어팟 프로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주변에 모든 분들을 찾아봐도 제 주변에 전부 다 호주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갤럭시를 쓰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지 않아서 전부 다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플 핸드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는 안타깝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들을 확인해보고 했을 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지금 연결을 해제해놨습니다. 연결을 해제해놨는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연결을 해제해놨는데 아무런 블루투스에 붙여있지 않아도 귀에 그냥 꽂고 아무런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원래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다른 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붙이건 아이폰에 붙이건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전부 다 작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꾹 누르고 있으면 트랜스퍼런시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트랜스퍼런시 모드도 어떤 핸드폰에 붙이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에 붙이지 않아도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트랜스퍼런시 모드가 작동이 되는 건 아니다. 자체 내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에어팟 같은 경우 지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 이쪽 부분을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는 겁니다. 여기를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켜지는 거고, 이 핸드폰에서 만약에 작동을 했을 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지금 변경되는 거 보셨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팟 프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메뉴는 노이즈 캔슬링 켜기, 트랜스퍼런시 모드 가기, 그래서 이 두 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끌 일이 별로 없습니다. 끌 일이 왜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탭해서 일시정지를 한다거나 재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두 번 탭해서 다음 노래로 이동을 한다거나 세 번 탭해서 이전 노래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메뉴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구입하실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세팅에 관련돼서 문의하신 분들도 많은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냥 옆에 갖다 대고 뚜껑만 열면 바로 블루투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세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블루투스로 들어가신 후에 블루투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에어팟 프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 마크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여러가지 세팅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팅 정보를 보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노이즈 캔슬링 켜는 것과 그 다음에 끄는 것, 트랜스퍼런시 모드 전환하는 것이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세팅하실 때 이어팁 착용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계속하고 플레이 누르셔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지금 이 이어팁이 귀에 꼭 맞는지 안 맞는지 핸드폰에서 체크를 해서 더 큰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지 더 작은 이어폰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세팅 팁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팅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이렇게 에어팟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에어팟 프로, 지금 에어팟 이렇게 두 개가 전부 다 보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클릭을 하시는 경우는 소리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핸드폰으로 동일한 노래를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같이 보신다고 하실 때 하나의 소리를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전 올려드린 에어팟 직구하는 방법 영상 보시고 미국에서 직구하고 계신데, 그 영상 참고하시려면 위쪽 카드 클릭하시면 되고, 그 영상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은 미국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호주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클릭하는 경우에 미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동이 하게 된다면은 맨 아래쪽, 사이트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국가 부분 클릭하셔서 그쪽에서 국가 선택을 하시면은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직구에 관련된 질문인데, 구입을 했는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입을 하셨다고 해서 돈을 바로 빼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송이 나갈 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셨어도 아직 배송이 나가기 전이라면은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배송이 나갈 때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잘못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50불에 부가세 10%, 그러니까 25불이죠. 그럼 275불이 되고, 거기서 배대지 비용 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총 비용이 32만원에 33만원 정도, 한국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를 하셔도 충분히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현재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원래 하루 이틀만이면 받아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오늘 주문하는 경우에 가장 빠르게 배송받는 게 11월 18일에서 25일 사이고, 그냥 일반 배송으로 받는 경우는 11월 19일에서 11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품이 좋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문이 밀려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주문하지 않고 조금 더 늦게 주문하시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 기다리셔서 받아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에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세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구입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가서 직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굉장히 뒤쪽으로 물량이 딸려서 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